할렐루야. 아버지 영광과 영광입니다. 고린도 3장은 또 여러분들이 1, 2장 복음 말씀의 현실입니다. 왜 십자가의 도를 따라 행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야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게 3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할 것이냐, 사람을 따라 할 것이냐, 그러므로 육에 속한 자가 되느냐 아니면 영에 속한 자가 되느냐, 이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육체에 속한 자는 젖먹이 어린 아이뿐이고 밥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고, 밥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영의 사람으로 성장할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살려면 육체를 부인해야 됩니다. 육체를 부인하는 자는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일어나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이 부어지는 자리고 그 복됨이 여러분 영혼 속에 이루어진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과 육을 여러분이 완전히 갈라줘야 돼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예수님이세요 알고 단에서 설교하는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장성한 자가 되도록, 성장한 자가 되도록, 주님 안에 성숙한 자가 되도록, 하늘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할 복음이 또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토기에 담아둔 하나님 말씀, 그거는 인간들이 다 알고 증거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하지만 토기에 담아두지 않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말씀이 있대요. 그 말씀은 바로 하늘로부터 온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여러분들을 성숙하고 온전한 자가 되게 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 그 복된 자가 되도록 주님은 그 복을 여러분 영혼 속에 부어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믿고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 중에 많은 자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고 많은 자들이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성숙한 길을 가는 자는 오직 십자가밖에 전하지 않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않고 십자가 외에는 그들은 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육체를 부인하고 영을 쫓아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 질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자한테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그들한테 미련하게 보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한테는 꺼리끼는 것이니라.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는 표적을 구합니다. 이 길이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하고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왜? 표적을 보지 않으면, 하늘의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자들이니까요. 그런 현실적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자는요, 말씀만 원해요. 왜? 말씀을 쫓아야지만 성숙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쫓아야지만 십자가 칠 수 있으니까, 말씀을 쫓아야지만 말씀 안에 구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쫓아야지만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울 수 있으니까, 말씀을 쫓아야지만 반석의 주처바가 자신의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세요. 그러면 한 절 한 절이 재밌습니다. 말씀의 한 절 한 절이 알아가는 재미, 그리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재미, 그리고 그 말씀 따라 행하면 행하고 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제 암송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안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육신에 속한 자는 이렇게 이루어지게 할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우리 육체에 예수님에 대한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아, 성령이 나와 함께 있다, 이런 표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이 하실 일은 바로 우리에게 신령한 복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하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친히 증거하는 성령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서 거듭나게 할 거듭남의 역사로서 역사할 성녀로서 임해 있는 주님인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늘의 복락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은혜를 알고 예수 안에 있는 복락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위해서 준비했는지를 다 알게 되는 것도 바로 성령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이다 그러면 뭐 그런 치유사랑이나 뭐 그런 것만 성령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는 이유를 정확히 표현했어요. 성령은 와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증거할 것이다. 성령님은 여러분한테 자신의 것을 가지고 증거한대요. 알파 오메가 처음부터 말해온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알게 할 거래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 땅을 걸었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십자가 박혔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피 흘렸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늘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된 말씀을 표현하고 있고 그 말씀의 터 위에 여러분을 세우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킨 예수만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예요. 그것을 성경은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 똑같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육체 가운데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신령한 은혜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것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행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처음부터 말해온 말씀이에요. 우리의 육체를 그 터 위에 세우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걸었던 신령한 복락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가 되도록 성숙된 자가 되도록 역사할 성령 역사를 사도 바울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전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는 겁니다. 성령으로부터 받는 이 은혜,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영적인 존재가 되어 영을 쫓아 자신의 영혼을 성숙한 자가 되도록 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반석에 주춰받고 지혜로운 자는 그리스도 터 위에 자신의 영혼을 세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걸었던 그 육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을 쫓으려면 말씀을 쫓아야 됩니다. 말씀을 쫓으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걸었던 그 육체의 성장으로 변화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 속에서 여러분이 같은 형세로 화하게 할 말씀인 걸 알게 돼요. 그러므로 모든 비밀은 하나님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해온 말씀이고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며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가신 우리의 창조자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예비하셨고 또한 예정하셨고 또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성경 66권에 가득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그 지혜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게 되는 자는 말씀을 쫓게 되고 말씀을 쫓아 살라는 자는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는 육체로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왜? 육체로 따르면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뭐 염려해서 살다가 결국은 그 염려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멍에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이 생에서 그 멍에를 내려놓고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아멘! 육신에 속한 자는 천하만국의 영광과 세상의 부여함과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형통함과 그리고 세상에서 명예와 명성으로서 아니면 권세의 옷으로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남보다 나은 모습, 남보다 뛰어난 모습, 남이 인정할 만한 그 옷을 입고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매진합니다. 세상에서 매진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중에 네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대요. 너는 저들이 구하는 걸 구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하늘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이것이 너희가 믿는 자로서 구할 은혜래요.
너희는 세상 것을 구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걸 구하지 말고 너희는 오히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때 주님은 먹이고 입힐 거래요. 당연히 먹일 것은 예수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입을 것은 그리스도 옷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있다. 이 성령 세례가 여러분이 알겠다시피 의식을 줄이는 물 세례가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진리의 세례를 받는 곳. 진리의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서 날마다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여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받아들여 그 진리 안에 있도록 그 진리를 세우도록 역사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부어주는 복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역사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장소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한테 이미 1장, 2장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서 전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 성령의 말씀에 따라 말하는 것, 성령의 말씀에 따라 말하는 그 말이 바로 신령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에요. 사람이 알고 배우고 학문을 연구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분석해서 학으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신령한 복음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이 있고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은 예수 외엔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나 나한테나 나는 주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나. 아멘! 아멘!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안에 신령한 자가 되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 주님 안에 장성한 자가 되어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어 성숙한 자가 되어 온전한 자가 되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그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살다가 여러분이 여기서 마친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존재가 되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찾는 어린 양의 모습이 되어서 주께로 갈 것이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세상의 복락을 누리고 복락을 원하는 자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체에 속한 자는 당연히 세상의 복락을 원하죠. 그리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도 놀랄 표적을 구하고 있고요. 야, 신기하다, 놀랍다. 육체는 그런 표적을 구합니다. 십자가는요, 말씀 외에는 필요치가 않아요. 말씀은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로 행고자, 십자가를 지고자,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고자 하지 않고자 한다면 쫓아야 될 것은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쫓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육체를 따라 살았던 그 본토비지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쫓아 그 진리를 쫓아 그 말씀을 쫓아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영이고 그 영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쫓으려면 육신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토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쫓으려면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을 십자가에 져야 됩니다. 즉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는 거죠. 그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지혜로운 자다. 그러한 지혜로운 자로서 그 반석에 주쳐받고 자신의 영혼을 세워 성숙하게 되게 하고 나면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도 이 생에 죄악이 범람하여도 이 생에 죄악이 삼키러 온다 해도 무너짐이 전혀 없을 거래요. 오히려 더욱더 강력한 빛을 발하며 이 땅을 걸을 자가 될 거래요. 주말을 사랑하는 자와 세상을 사랑하는 자와 자신을 사랑하는 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세상과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서 종노릇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자신의 주인 되게 합니다. 그리고는 범죄하시더라도 나쁜 짓을 하더라도 시기질투해서라도 욕심을 내서라도 세상에서 부유한 복됨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주관하는 자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어둠의 권세자의 종이 되는 영혼의 모습이. 사람은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변질될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변명과 핑계를 대며 죽을 맞이하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적응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는 핑계를 대므로 그들은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핑계되지 않고 거룩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예수님은 거룩한 죽음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주님은 이루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결 영으로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거룩한 영으로운 영광의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어준 그 영광은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려 하나님 보좌에 앉히셨고요. 그 놀라운 비밀, 그 지혜를 알게 된 사도 바울은 그 주님 외에는 이 생에서 아무것도 아니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 이 생에서 소망은 자기 구주 예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해서 소망 생긴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대통령이 된다 해도 소망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뛰어난 자가 된다 해도 그것은 나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그 모든 걸 얻는 소망을 가졌다 해도 결국은 여러분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또한 그것은 여러분들을 앞으로 있게 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소망 없는 헛된 것이에요. 솔로몬은 그 헛된 것을 본 자입니다. 하늘에 수고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분 없는 삶이에요. 그분 없이 수고하고 땀 흘리며 열정을 내며 특심을 내며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며 그 모든 것을 얻는다 해도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 다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돈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명예와 권세와 남한테 내세우기 위한 옷을 원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왜? 주님의 사랑이 더 컸다면 세상을 사랑하거나 자신을 위한 것을 사랑할 시간이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입술은 주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열과 성의는, 땀 흘림과 수고는, 헌신과 봉사는 세상에다가 합니다. 돈 때문에, 자신의 육체의 즐거움 때문에, 육체의 안일함 때문에, 가정의 축복과 가정의 형통함과 세상의 부유함 때문에, 명예 때문에, 명성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전심을 다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면 입술로만 주를 사랑한다고 그들이 행하는 열정은 다른 것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 자신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한 자들을 깨닫게 하여 이제 주 앞에 나오게 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진정한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직 주님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그 복락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려고 지금 이것을 주님은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서 여러분한테 전하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통해 자신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통해 더럽히지 않아요. 살고자 하면 육신을 따라 살고 주님에 대해서는 소홀해집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과 육체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도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나 이것은 내게 유익치 않다는 표현을 잘 깨달으세요. 오히려 내 육체에 유익하던 것이 내게 해가 되고 내 육체를 명예롭게 할 그것이 내게 배설물이 되었대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예수를 얻고자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내가 다 거절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얻고 예수를 내 안에 존귀되게 하여 내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마치는 것이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나의 바람이요 나의 영원한 그를 향한 사랑과 믿음과 그에 대한 진정한 예배니라. 그러므로 주를 믿고도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고 주를 믿고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는 그 영혼들을 대하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 2장에 먼저 포괄적인 크신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표현하고 그 표현에 대한 은혜가 무엇인지 3장으로 표현합니다. 그 형제들을 대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은혜를 따라 살고자 내가 1, 2장에 증거한 대로 이 은혜를 따라 사는 신령한 자들을 대한 같이 내가 너에게 말할 수가 없느니라. 형제들이라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자예요.
근데 내가 1, 2장에 이 신령한 은혜를, 이 영적 은혜를 내가 너한테 증거했고, 육신에 속한 자는 이 진리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증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을 받지 않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한데도 그들은 육신을 따라서 육체 소욕을 쫓기 때문에, 육체 소망을 쫓기 때문에, 육체 안일함을 쫓기 때문에, 육체 만족을 쫓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잖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낸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아는 자는 나를 영접할 거래요. 그분을 알게 된 자는 그분을 쫓아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한테는 주님이 함께하고 그들 속에 계실 거라고 주님은 표현합니다. 하지만 육신에 속한 자는 이것을 받지 않을 거래요. 왜? 받지 못한 것은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이것을 능히 받지 못할 거래요. 세상 사람하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자,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 하는 자가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바로 그 육체를 따라 산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않냐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이방인 취급하듯이 사도바울이 지금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하는 거예요. 이 1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 너희를 대할 때 너를 신령한 자 대항같이 대할 수가 없도다예요. 왜?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깨우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 교인만 깨우는 걸까요?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는 자들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또 온전히 되게 하는, 예수를 알게 하는, 예수의 뒤를 따르게 하는, 소망이 넘치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해서는 옛날 이야기지만 믿는 자한테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이고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될 우리의 오늘날이요, 우리의 장래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교회 생활을 잘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한테 표현한 표현은 성숙된 신앙생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삶, 세상을 사랑하면서 주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주만 사랑하지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있다는 것, 이것은 형식적인 것도 아니고 의문에 속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의식을 치는 것도 아니니라. 네 삶에 직접적으로 일어나야 될 축복이라요.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자라면, 또한 성경을 믿는 자라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서신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다 보면 교회 생활 잘하라는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정도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길, 여러분들을 성숙한 자가 되게 하는 길, 또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온전케, 점도 흠도 없이, 주름 잡힌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거룩한 길만 여러분한테 권하고 있는 거예요. 돈 버느라, 돈을 쫓느라, 세상을 사랑하느라 네 영혼을 더럽히지 마라.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을 거절함으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 네 영혼이 주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나아가면 얻을 수 있도록, 흠없는 자로서 주님 잡힌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네 영혼을 단정토록 깨끗이 하는 길만 선택하라 해요. 이건 뭐예요? 그들의 믿음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를 믿는 인간에 이 땅에서 걸어야 될, 여러분의 영혼을 영광에 이르게 할, 천국에 이르게 할, 성결의 영에 이르게 할, 흠없이 하나님께 이르게 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에 너를 굳게 세워서 그 믿음이 네 영혼 속에 헛되지 않도록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주의 길을 따르라 해요. 이것이 믿는 자에게 권할, 가르쳐야 될, 권면할, 또한 부탁해야 될, 반드시 행해야 될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은 보세요. 이스라엘만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행위로서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찬미를 돌려드립니다. 하지만 행위는 부인하고 있어요. 하지만 방금 말한 자들 보세요. 그들의 삶 자체는 행위가 주를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 예수를 그대로 적용시켜 자기 안에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영광!
이 은혜는 어떠한 특정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하게 쓰임받을 종, 또한 훌륭하게 쓰임받을 성도, 어떤 특정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모든 영혼한테 권면하고 권하는 겁니다. 모든 영혼이 주 앞에 온전한 자로서, 흠없는 자로서,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사도든 사도가 아니든, 사도바울도 뭐라 표현합니까? 내가 사도라 할지라도 사랑할 줄 모른다면, 사랑 안에서 이 땅을 걷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래요. 정말 세상을 호령하고 하늘을 호령할 정도의 권세 가진 자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도바울은 진정한 권세가 뭔지를 알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라는 특정한 존재일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흠없자로 쓰는 것은 모든 믿는 자가 그러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세상에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쓰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한 길을, 진리의 길을, 생명길을, 사랑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며 자신을 사랑하며 세상에 있는 것을 탐하며 사람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남들이 세상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사람이 세상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주를 선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히 갈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생명길은 좁다는 걸 깨달으셔야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을 사랑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는 자에게는 이 길이 미련하게 보일 것이고 이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 지고 주만 사랑하는 자들한테는 이 영적인 은혜가 깨달아지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너한테 지금 이 말씀을 건면한 것은 예수 믿는 자라면 다 들어야 되고 예수 믿는 자라면 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젖먹이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젖먹이의 신앙생활이다. 장성한 자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주만 사랑하고자 해야 장성한 자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안일함을 쫓기 때문에 육체의 풍요로움과 육체의 풍성함과 육체의 기쁨을 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자는 육체를 부인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안일함을 쫓는 자는 육체의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길은 육체가 해를 받습니다. 육체가 고난 중에 있어요. 육체가 이 땅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나그네 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진리를 쫓느라 박해를 받고 그 육체는 보이지 않는 진리를 전하고 십자가 지라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거부한 자들한테는 미련케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상한 사람 치꺼지 받아요. 그러므로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그 육체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고난이 있는 그 성령의 일을 내어주면 육체에 속한 자는 그걸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 육체의 원함을 따라 축복을 원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어떤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점 1절에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내가 너희를 대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의 1절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같이 대할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이 나이가 드셨던, 여러분이 훌륭한 목사든 상관이 없어요. 육신에 속한 자라면 영적인 자들한테는 애밖에 안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성숙한 자가 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성장한 자가 될지 모르지만 영적인 존재에 들어가면 애기입니다. 애기. 영도 분별치 못하는 그 거룩한 길을 가지 못하는 생명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지금 이 1절은 또한 전서 1장, 2장과 그리고 이 1절은 여러분들을 성숙해 할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 복음은 예수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와 대항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애들을 대항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전하고 깨닫게 한다 해도 지금도 못하리라. 예수를 믿고 육신에 속해 있고 예수를 믿고 성장하지 못한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게 한다 해도 네가 지금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못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는 아니하였노니. 그건 뭐예요? 그동안 젖 먹이면서 양육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잘 이끌고 잘 양육하고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양육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밥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은혜를 받고도 밥으로 할 수 없는 단단한 식물을 먹일 수 없는 영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난 여기서 지금 감당치 못할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 져라, 네 자신을 부인하라,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한데도 감당치 못하고 있어요.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했는데도 막상 현실 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가르치거나 건면하거나 권하거나 명을 내리면 감당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젖으로만 먹여야 되는 존재입니다. 밥을 떠먹일 수가 없어요. 단단한 식물을 먹일 수가 없어요. 단단한 식물을 먹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 성장 못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이 은혜를 감당할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얻어!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한테는 젖을 먹일 은혜도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일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이 애기예요. 갓난애기예요. 말도 못해요. 품고 다닙니다. 앙앙거려도 받아줍니다. 품어줍니다. 모든 허물을 덮으며 그 아이의 원하는 것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 아이를 그 어린애에 대하듯이 부모가 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이는 놀고만 싶은데 부모는 그 아이에게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애를 가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할 수 있는 어떠한 적응 기간을 보내며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않은 것을 가르쳐주셔야 합니다. 어린애가 순수하게 자라고 애처럼 굴다가 그런 어른들이 하는 활동을 배우려니까 그것은 그들한테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부모한테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의 그림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식한테 젖을 먹일 때가 있고 단단한 식물, 밥을 먹일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한테는 그러한 밥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양식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어린아이 시절을 끝마쳐야 되는 일이라. 이제 여러분들이 성숙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쫓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쫓는 자는 세상의 영과 세상의 다른 영들과 아무리 신령한다 해도 남들이 볼 때도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아니면 역사할 수 없다는 그 장소의 영일지라도 그들은 그 영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쫓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을 금방 알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쫓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쫓는 자는 그 진리의 영을 쫓거든요. 그 진리의 영 아닌 다른 영들은 바로 여러분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지 못할 다른 영이라는 걸 금방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영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자예요. 그들은 진리 외엔 쫓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엔 쫓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본질적인 진실된 것은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의 털을 박아 여러분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니라. 아멘! 그러면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할 거니와 감당치 못할 거니와 지금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3절에 표현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떻게 육신에 속한 자인 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너희 가운데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느니라. 시기와 분쟁은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서 시질투함으로 아래 위에 권력이 다투고 또 파가 갈라져요. 이게 바로 시기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욕심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모습이라도
파가 갈라지고 분쟁이란다면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시기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라고 다툼이라고 당이 생기는 거예요. 이파 저파 갈라지고 이파 저파 갈라진 사람 보면 나는 이 목사님한테 나는 저 목사님한테 나는 이 목사님이 더 좋아 나는 저 사람이 더 좋아 하면서 그쪽으로 휩쓸려 버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눠진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을 쫓는 자가 아니라 육신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 무리에 속한 자가 되어 그들을 따르는 거예요. 왜? 그들은 육체에 만족을 주는 육체 어느 부분을 만족을 주는 어느 부분에 유익을 주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휩쓸리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런 일에 휩쓸리거나 분쟁하나 다투거나 화평을 깨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의 뒤를 쫓는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통탄한 말을 많이 기록해놨어요. 어찌 너희는 예수 믿고 나누는 자가 되었느냐? 한 길을 가야 되고 하나가 되는 길인데 어찌 나누어지고 있냐 이거예요. 네가 그 사람을 왜 따르냐? 아, 설교 잘했어요. 나한테 잘해주세요. 그래서 뭔가 내가 볼 때는 내가 좋아하는 좋은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육체의 유익을 따라 네가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냐? 그 사람이 너를 위해서 피 흘렸냐?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를 위해서 너의 구주가 되었느냐? 아니라면 네가 지금 잘못 쫓고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아멘! 이건 반드시 모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들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아멘! 그동안 젖먹이로 살았다면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믿는 자들이 어린아이 시절을 보냈다면 이제 성장한 시절을 보내야 될 시대를 맞이하는 걸 보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이신 하나님은 바로 그 단단한 식물, 밥으로 먹일 그 양식을, 그 생명을 주님은 준비해 두었어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주를 믿고 여전히 이런 가운데 있으니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을 따라 사람을 따라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사람을 따라 또한 여러분의 자신을 따라 행하는 자예요. 이렇게 육체를 따라 행하거나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제 예수 믿는 자로서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자와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복음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 시절로 보내다가 끝마치는 것이 사도바울은 안타까워 이들한테 지금 그들의 영을 깨우며 깨우치며 깨닫게 하며 알게 하며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도록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버지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네가 이렇게 파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너희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주를 따라야 될 자가 사람을 따르고 있고 주를 따라야 될 자가 육신에 속하여 세상을 쫓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진 자는요. 바로 방금 말한 세계에 대해서 죽어요. 그들은 살고자 자신의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예요. 세상에 대해서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가 바로 진리를 따르는 자입니다. 진리를 따르다가 여러분들이 목숨을 잃을 것 같다 그러면 진리를 따라버려요. 진리를 따르다가 내가 가난해질 것 같다 그래도 진리를 따라버려요. 왜? 육체는 가난해짐으로 육체는 벌거벗음으로 육체는 세상에서 비참해짐으로 힘들어하고 목숨보다 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겪지 않으려고 하는 게 육체거든요. 그렇게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쫓아 그 목숨을 버리라. 아멘! 그러므로 5절로 말합니다. 그런즉 아브라함은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뭘 믿게 합니까? 예수님.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보세요, 여러분이 따르고자 하는 자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내 구주.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이 좋아. 나는 저기 목사님이 좋아. 난 저 사람을 따를 거야. 난 여기가 더 좋아.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난 예수가 좋아 그래야지. 아니 목사님 저 예수 좋아해요. 근데 왜 거기를 더 좋아하고 그들을 더 좋아하고 그 사람을 더 좋아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게 보이고 그 사람의 방식과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을 쫓고 있는 네 자신을 보아라. 네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한 거 아니냐. 이슬로만 예수를 사랑하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의 뒤를 따르는 자를 보아라.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들은 예수를 쫓느니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어디서 속는지 알겠죠?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건 따로예요. 행위를 보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걸 사랑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들 보세요. 그들의 행위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진짜 주를 사랑한다는 행위로서도 주를 사랑해요. 돈이 먼저야. 뭔 소리야. 내 주가 먼저야. 그리고 주를 사랑한다는 자신을 챙기기보다 주님의 일을 먼저 챙깁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젖먹이 썰을 살았다면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종들 통하여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한 자 중에 물주는 자가 있고 씻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각양각색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 은혜 속에서 물주는 자와 씻는 자를 만나 그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은혜에 따라 그 복음을 따라 자라갈 뿐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씻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라 각각 자기의 일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이 복음을 전한 자에도 특별한 자가 아니라 이 은혜를 받아들여 너희가 어떻게 믿음 전하냐에 따라서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나리.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그 말씀대로 될 하나님의 밭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집이라. 감사합니다. 아멘. 이 구절이 결정적인 것으로 완전히 해결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걸 알고 정말 듣기 어려운 말씀까지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열매를 맺게 할 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에 바치고 그 복음의 집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처럼 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복음에 바치고 그 복음의 집이다. 우린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우린 성장해야 될 존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어준 복음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그 복된 소식을 우리한테 전하고 그 복된 소식을 받은 우리는 그 말씀대로 되어질, 말씀대로 세워질,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하나님의 밭이요 그 진리가 거할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이 은혜로 성숙된 자가 장성한 자가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은혜예요. 바로 이제 그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밭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진리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아요. 왜? 진리의 열매가 여러분 땅에 맺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역사가 커지면 육체를 자동으로 부인하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쫓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진리가 성장해야 돼요. 그 은혜를 따라 행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몸은 점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사로 그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갑니다. 이것이 믿는 여러분한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이니라.
찬양한 자 받을 찬양. 이제 이러한 젖먹이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이제 성숙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쫓아 누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들 그 말씀 갖고 아는 채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자신은 그 말씀을 안다 하며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전하고 싶다면 그 말씀을 전한 자가 그 말씀을 행하세요. 그래야 말씀이 제대로 그 영혼들에게 전달될 겁니다. 아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아는 체만하는 자들은 그 말씀 따라 행하지 않고 말씀 따라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따라 행하지 않는 자에게 그들은 손을 까딱하지 않아요. 말씀만 전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말씀대로 행하고 나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알아봅니다. 그 다음은 자기가 그 말씀 따라 행하여 그 은혜 속에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따라 행하지 않는 자한테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 영혼에게 보세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주의 종과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권면하며 그 은혜 속에서 행하도록 그 생명을 쫓도록 그 영혼한테 다가간다면 그때서야 양육이 무엇인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깨달을 겁니다. 아멘! 반응하자! 반응! 치워자!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로서 아버지 앞에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케 되는 아버지 앞에 성숙한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셨고 정말 영으로서 신령과 진정으로서 예배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